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학2 보조교재 58쪽에 있는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내용의 응용 문제들 한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도함수의 활용의 핵심 주제는 뭐였냐면 접선이었습니다. 이 접선에 관련된 7가지 문제들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 보시면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3차 함수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중 제일 큰 값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우리 도함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용하면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도함수의 기하적인 의미가 뭐가 있었냐면, 네. 이 함수를 y는 fx라 했을 때, 이 fx의 도함수인 f'x는 곡선 y는 fx의 위의 점 x, fx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라는 기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활용해주면 되겠죠. 즉, 우리는 어떻게 풀면 되느냐? 이 fx라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한 다음 그 도함수의 최대값을 찾아주면 이 곡선에서 나올 수 있는 접선의 기울기 중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풀어볼게요. 자, fx를 저렇게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 했을 때 도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가 되겠네요. 자, 그럼 도함수 자체가 2차 함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꼭지점에서 나타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찾기 위해 표준화, 즉 완전제곱골이 포함된 식으로 형태를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 y는 f'x 그래프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이므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고 이 포물선의 꼭지점이 좌표가 마이너스 1,1이네요.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 중 최대값은 1이 된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곡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제곱이라는 이 곡선 위의 점 2, 마이너스 2에서 그은 접선이 자, 그럼 이 접선까지를 선생님이 접선 L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접선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K라는 곡선에 접할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보시면 접선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곡선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이라는 곡선 위의 2, 마이너스 2라는 점에서 그건 접선이라고 식과 점의 좌표에 비어 있거나 정해지지 않는 값 없이 네, 식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죠. 그럼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접선이 이 곡선과 접한다라는 문제로 다음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접선에 대한 정보가 확실함으로 우린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울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접점이 지금 2, 마이너스 2라는 것이고, 자, 기울기는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접전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인 f'2가 되겠죠? 그래서 f'x를 구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x이므로, 예,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이 접선 L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접점의 y 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접점의 x 좌표로 이 식을 이항하고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접선 L의 방정식이 되겠고 지금 이제 풀어야 될 문제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접선이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k와 접한다라는 단서를 이용해서 풀어봐야 되겠어요.
자, 이 단서를 어떻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직선 L과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K가 접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접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점이 한 개란 얘기죠. 다시 한번 더, 교점이 하나란 얘기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네, 직선 L의 방정식과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K의 방정식을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바로 교점을 의미하는데, 이 연립한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라는 얘기로 귀결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키리 포인트는 이렇게 형성이 되었네요. 직선 L의 방정식과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K의 방정식을 연립한 방정식이 실근을 하나 갖도록 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직선의 방정식과 곡선의 방정식을 연립해 보면 식이 이렇게 될수 있겠네요.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와 곡선의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가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연립해 주면, 즉 이것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고,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이 하나, 즉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4분의 d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판별식 4분의 d를 구해주면 짝수 공식이죠. b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겠고, 얘가 0이 되어야 함으로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이다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 이번 문제 총두 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푸는 순서를 정할 때 단서가 확실하게 주어져 있는 정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들도 눈여겨보시면서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십시오. 자, 이번엔 3번 문제로 같이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원점에서 곡선 y는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과, 자, 그럼 이 접점을 찾아야겠네요, 우리. 원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래요. 원점은 0,0이고, 그럼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대로 이 원점으로부터 곡선의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찾아냅니다. 자, 곡선 밖의 점이 주어져 있을 때 접점을 찾으라는 거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이 접점을 미지수 t를 이용해서 x좌표를 표현해주면 t, y좌표는 곡선 위의 점이니까 t 4제곱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가 되겠죠. 네, 구분하셔야 돼요. 얘는 곡선 밖의 점, 그 다음 우리가 하는 접점은 곡선 위의 점이죠. 그리고 기울기는 f', 이 지점의 x좌표인 t가 될 테니까 미분한식에다 t를 대입한 4t 세제곱 마이너스 2t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점과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이 미지수 t를 이용해서 표현한 상태 그대로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버리는 거죠.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접점의 y좌표는 기울기인 4t 세제곱 마이너스 2t 곱하기 x 마이너스 접점의 x좌표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0,0을 지남으로 0,0이라는 숫자를 x좌표와 y좌표에 대입을 해주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이너스 t 4제곱 플러스 t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t만 분배돼서 마이너스 4t 4제곱 플러스 2t 제곱이 되겠고, 이 식을 정리해주면 네, 3t 4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t에 관한 4차 방정식이 됩니다.
하지만 이걸 t에 대한 4차 방정식으로 보기보단 t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3t제곱 플러스 2 곱하기 t제곱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t제곱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어서 여기는 0이 될 수가 없고 얘가 0이 될 수 있죠. 따라서 t제곱이 1이므로 접점의 x좌표인 t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두 접점의 좌표가 나오게 되는데요. 접점은 1,2와 마이너스 1,2라는 두 접점이 나오게 되고 이것과 원점까지 해서 꼭지점을 이루는 삼각형을 그려서 정답을, 넓이를 구해달라 했으니 우리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 점들을 표시해보죠. 자, 원점 0,0, 그 다음 접점인 1,12, 마이너스 1,12, 즉 이러한 삼각형이 되겠는데, 네, 높이와 그 다음에 밑변을 구하기 쉽겠네요. 밑변의 길이 2, 높이의 길이도 2므로 넓이는 2가 된다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존에 배웠던 접선의 방정식에 관련된 유형인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의 유형에다가 삼각형의 넓이라는 요소를 더 합쳐서 만든 문제가 되겠네요. 자, 같이 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두 함수 fx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8이라는 3차 함수와 g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한 점에서 접한대요. 우리 이거 개념 심화하기 위해서 봤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3차 함수인 y는 fx가 이렇게 생기고 2차 함수인 g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한 점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무엇이었냐면 공통인 접점을 가지고 이 접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이 동일하다라는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단서가 두 가지 있다고 했는데 먼저 공통 접점 즉 교점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두 가지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공통접점이다라는 단서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교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교점에 대한 다른 정보가 없죠? 그럼 우리는 교점의 x좌표를 미지수 t로 놓겠습니다. 자, 어떤 점이든 점의 x좌표를 미지수로 표현하는 게 다른 요소까지 미지수로 표현할 때 한 문자만 쓸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설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서 공통 접점을 갖고 있다. 이제 공통 접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t, ft라는 fx 곡선 위의 점과 t, gt라는 gt 곡선 위의 점이 둘이 같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로부터 나오는 식은 ft와 gt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ft를 식에 대입해서 구해보면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8이 되고요. 이것과 gt인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at가 같다라는 식이 나오네요. 자, 이 식을 전부 다 좌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정리시켜보면 t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8은 0이라는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도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이 접점에서의 미분계수가 같다라는 거죠. 즉 f't와 g't가 같다라는 걸 이용해야 돼서 우리 f'x 구해보면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2a g'x 구해보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것을 이 공식에 대입시켜주면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2a는 마이너스 2t 플러스 a가 되겠고, 이 식을 정리해서 a는 꼴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나타내보면 a는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t가 됩니다. 자, 이제 이 a를 t에 관련돼서 정리한 이 식을 우리 처음에 구했던 단서식에 대입을 하게 해주면 두 식을 연립하여 문자 t만 남는 식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럼 대입했더니 이런 식이 나옵니다. 대입하면은 t3제곱 마이너스 2t제곱에 a에다가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4t를 대입시켜서 식을 쓰고 이것을 정리해주면, 예, t3제곱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t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와요. 자, 조립제법을 써서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주면 t-2 곱하기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는 0이 나오는데, 이 뒤에 있는 식은 실근을 갖지 않습니다. 판별식을 써보면. 따라서 t는 2가 되겠고, 근데 문제가 t를 구하는 게 아니었죠? 이 t에 대한 상수 a의 값을 구하는 것이었으므로 정답은 이 구한 t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주면 되겠네요. 대입해주게 되면 a는 몇이 나오느냐?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페이지 59쪽에 있는 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5번 문제 보시면 곡선 y는 x-a 곱하기 x-b 곱하기 x-c라는 3차 함수일 때이 곡선 위의 점,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있겠네요. 곡선 위의 점 2,-4라는 단서 하나가, 두 번째 단서는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두 단서를 이용해서 a-2분의 1 더하기 b-2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푸실 때 주어진 식, 이런 꼴로 주어진 식은 이 식을 형태를 이용하는 힌트이기 때문에 이걸 절대로 전개하거나 풀어 써선 안 돼요. 그럼 저 식을 놔둔 채로 먼저 정답으로 구해야 될 식이 어떻게 간단해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분모가 모두 다르니까 통분을 할수 있겠죠? 통분해 보면 a-2 곱하기 b-2 곱하기 c-2로 통분해 주는 대신, 네, 위에는 b-2 곱하기 c-2 플러스 a-2 곱하기 c-2 플러스 b-2 곱하기 a-2 이렇게 통분해서 합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의 값과 이 식의 값을 알아내면 되겠는데요. 주어진 단서가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단서는 곡선 위의 점 2,-4를 지난다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단서를 적용해 보면 마이너스 4는 x에다 2를 대입한 2-a 곱하기 2-b 곱하기 2-c와 같다는 것인데, 이두 식을 비교해 보면, 예, 각 항들에 빼져 있는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 얘네들을 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를 묶어내면서 a-2로, 그 다음에 이것만 이렇게 나온 거죠. 그 다음 항 역시 순서를 바꿔주면 마이너스로 빼내면서 b-2로, 그 다음 항도 순서를 바꿔주면서 마이너스를 빼내면 마이너스 c,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다 곱해주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에, 왜냐면 마이너스가 3번 곱해졌으니까요. a-2 곱하기 b-2 곱하기 c-2가 되므로 문제에서 원하는 a-2 곱하기 b-2 곱하기 c-2라는 항의 값은 4가 된다는 거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위치 좀 옮기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식인 이 식을 얻어내기 위해서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써먹어야 되겠죠?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단서는, 즉, 이 식을 fx라고 봤을 때, f'2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되는 거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f'x식을 써보면, f'x는 곱의 미분법을 이용해서, 네. x-a를 미분하면 1이 되니까 나머지 두 항의 곱인 x-b 곱하기 x-c 플러스 이번에 가운데에 있는 x-b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마지막으로 x-c만 미분하고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해준다면 f'이라는 식은 e-b 곱하기 e-c 더하기 e-a 곱하기 E-C 더하기 E-A 곱하기 E-B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에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역시 맨 위에 주어져 있는 이 식과 비교를 해보면 빠져 있는, 각 항들에 빠져 있는 순서가 반대죠? 하지만 이번에 항의 개수가 두 개씩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 마이너스로 빼냈다고 치더라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곱해져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 B-2 곱하기 C-2로 그냥 바뀌죠. A-2 곱하기 C-2로. A-2 곱하기 B-2로 바뀌고, 결국 이게 그냥 마이너스 1일 것 같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여섯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직선 y는, 네, 직선 y는 x 위의 점 p에서, 자, 점 p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점 p는 y는 x란 직선 위의 점이고요. 이점 p에서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에다가 그은 두 접선의 각이 서로 직각일 때, 두 접선의 이루는 각이 직각이라는 건, 네.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몇이 되겠다?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 단서를 주는 걸 이용해서 점 P의 좌표를 구해달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 상황은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것과 유사해요. 지금 곡선 밖의 점 P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두 접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총 여러 가지 세 가지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곡선 밖의 점도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곡선 밖에서 그은 접선의 곡선과의 접점도 구해야 되고, 그걸 이용해서 기울기까지 구해야 돼요. 그럼 이세 가지를 최소한 미지수만을 사용해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먼저, 곡선 밖의 점을 선생님이 미지수 A라는 걸 써서 표현할 건데, 다행히 이 곡선 밖의 점은 Y는 X라는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우리 P를 A,A라고 X좌표, Y좌표를 동일하게 놓을 수 있죠. 그 다음, 이 곡선 밖의 점인 P에서 그은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1에다 그은 접선의 접점은 우리 X좌표를 T로, Y좌표는 그러면 T제곱 플러스 1로 늘 하던 대로 놔둘 수 있겠고요.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 계수인 F'T로 ET가 된다라고 구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걸 갖고 다르게 할 방법은 아직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곡선 밖의 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시킨 다음에 그 밖의 점을 대입하는 방식을 써보도록 합시다. 그럼 접선의 방정식은 y- 접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접점의 x좌표고 이 접선의 방정식이 a,a라는 점 P를 지나죠. 그러므로 여기에다가도 a,
여기에다가도 a를 대입해주면 a-t제곱-1은 2ta-2t제곱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건 뭐냐면 두 접선이라고 했어요. 두 접선. 두 접선이라고 했습니다. 두 접선이라 했으므로 이 t에 대한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고 그 실근을 각각 선생님이 알파와 베타라 할게요. 자, 그럼 이 상황을 다시 써보면 일단 이 주어져 있는 이 식을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쓰려는 단서는 두 접선을 가진다라는 걸로부터 t의 값이 두 개가 나온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럼 t의 값을 구하는 거라면 저 식을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타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at 플러스 a-1은 0이라는 식이 되는 것이고요. 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을 알파라고 한다면 우리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로 그다음 알파 곱하기 베타는 a-1이 된다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서는 뭐냐면 두 접선이 이루는 각이 직각이다라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두 접선의 기울기는 바로 f' 알파와 f' 베타인 건데 이 둘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2 알파 곱하기 2 베타인 4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데 우리 위에서 구한 것처럼 알파 베타는 a-1과 동일하므로 이걸 대입해주면 4a-4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고 따라서 a는 4분의 3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어? 정답은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거니까 4분의 3, 4분의 3이 정답이 됨을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배운 방법에서 최대한 활용을 해야지 새로운 풀이법을 개발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져 있는 문제 상황을 배웠던 풀이 방법에 최대한 적용을 시킨 다음 단서를 찾아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곡선 y는 x4제곱과 점 1,1에서 접하고 네. 이 곡선 위의 점인 여기서 접하고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글로만 설명되어 있는 문제가 복잡하다면 이 글로 설명되어 있는 상황을 그림, 시각적인 자료로 나타낸 다음에 우리가 그 시각적인 자료에서 단서를 찾아내는 게 좋은 풀이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주어져 있는 이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면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먼저 좌표 평면을 하나 그려줄게요. 이는 x4제곱이라는 곡선을 그려야 되니까 이 녀석은 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예. 0,0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략 이런 모양이 된다고 칩시다. 잠시만요. 곡선을 좀 잘 그려야 돼서 뭐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자, 이 곡선 위의 점인 여기 1,1에서 접하면서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이래요. 그런 원을 그려야 되겠죠. 원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1,1로 옮길게요. 이렇게 지워버립시다. 예, 그럼 이 상황을 좀더 그림으로 표현해 볼 건데, 일단 원과 y는 x 4제곱이라는 이 곡선이 이 1,1에서 접한다라는 얘기는 우리 두 곡선이 접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공통 접선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즉, 이 점에서 이러한 접선을 이 접선이 y는 x 4제곱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인 동시에 원에 접하는 접선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원은 중심이 y축 위에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 아니 중심이라고 해서 선생님이 이 점을 0,a라고 놓으면 우리 원의 접선의 성질에 의해서 어떤 성질이 있느냐? 이런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 중심으로부터 접점은 이 접선과 수직을 이룬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더이 선의 의미는 뭐가 되냐면, 이런 데이터를 얻을,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선은, 자, y는 x 4제곱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과 수직하면서 1,1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표시한 이 직선, 이 반지름을 표현하는 이 직선은 y는 x 4제곱이라는 이 곡선 위의 점 1,1에서 그은 이 접선과 수직이면서 1,1이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근데 이 점이 추가로 뭐까지 지나고 있냐면, 네, 이 점이 추가로 원의 중심 그림에서 보면 0,a를 지난다라는 것까지 알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계획이 다 완성이 됐어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는 첫 번째로 이 y는 x 4제곱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과 수직하면서 1,1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고, 이 직선의 방정식에 0,a를 대입해서 a를 구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원의 중심이 나올 것이고, 문제에서 원하는 반지름의 길이는, 네,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1,1까지의 거리죠. 반지름 r은 0,a와 1,1까지의 거리니까 두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서 정답을 구해 볼 겁니다. 자, 그럼 단계별로 문제 풀어 볼게요. 먼저 첫 번째로 할 것은 우리 y는 x 4제곱 위의 점 1,1에서의 접선과 수직하면서 1,1을 지나는 직선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 빨간색 접선의 기울기가 이 1이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인 3이죠? 아, 4죠? 예. 그래서 이 기울기가 4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1,1을 지나요. 이것을 이용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y-1은 마이너스 4분의 1, x-1이 되겠고, 식을 정리해주면,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4분의 5가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직선이 0,a, 즉, 원의 중심인 0,a를 지나는 거죠. 예. 그것을 대입해주면, a는 4분의 5라는 것이 나와서, 즉, 원의 중심이 0,4분의 5라는 걸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답으로 원하는 반지름의 길이 r은
이 원의 중심인 0,4분의 5부터 1,1까지의 거리이므로 루트 1-0의 제곱 플러스 1-4분의 5의 제곱이 되니까 루트 16분의 17이 되는데, 그러면 4분의 루트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접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 한번 풀어봤고요. 이것으로 해서 시험 범위, 중간고사 범위까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십시오. 자, 모두 고생했습니다.